드시려 하지 말고 드시자. 그냥 무겁게. 백화점에 들어오는 과일은 믿고 사셔도 돼요. 가져가셨다가 맛없으면 가져오세요. 바꿔드릴게요.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한 건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가난 속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다. 나도 너 조사 좀 하려고 했더니 조사가 안 되더라. 대기 반말 까니까 나도 반말 깔게. 세게 나오는데. 어떤 놈이야? 혼자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잖아. 나의 사랑, 최대리님. 저건 반말하는 거예요. 조선시대 나는 걔 놓고 첩보를 쌓아야죠. 저한테는 참. 갈게요. 이곳이. 자, 삼신. 유민백화점 본점 전략 게시란. 내가 안 하면 돼요? 너 집에서 네 주장 안 먹히는 거야. 예의 좀 차려라. 너 나보다 두 살 어리더라. 생각만 그 꼰대네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알아? 호구되는 거. 또 하나. 이용당하는 거. 죄송해요. 인제 알았냐? 여기서 술집이 낫겠다. 사과하세요. 뭐야 넌. 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죠. 맞았으면 울어야지. 맞았으면 수고를 해야지. 맞았으면 슬퍼해야지. 맞았으면 복종해야지. 엄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다. 사람이 어디가요? 봐봐. 그럼 감옥 갈 거예요? 폭력죄로? 나한테 진정한 비중은 너야. 형이랑 난 비즈니스야. 저기요! 야! 저 아세요? 사실 저도 제가 고졸이라고 떳떳이 말하게 된 거 2년밖에 안 됐어요. 그건 나중에 봐요. 저기요!